미스터 에브리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별명이 붙은 사람은 누굴까요?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로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며 재산은 2조 달러라고 합니다. 1985년 8월 31일 생으로 세 번째 부인 장남으로 태어났고 다른 형제들이 해외에서 유학할 때 무함마드는 국내 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아버지를 보좌하며 총리를 얻었다고 합니다. 형제 세습으로 그의 아버지가 국왕이 되고 나서 몇 년 뒤 2017년에 무함마드는 왕세자가 되고 대숙청으로 왕실을 장악하였습니다. 탈석유 신성장 정책으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 큰 화제가 되었던 네옴시티는 2030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네요. 네옴시티 프로젝트로는 더 라인, 옥사곤, 프로제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의 관계로는 2019년 6월과 22년 11월에도 방문하였는데 11월 17일 한국 대기업 총수 8명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.